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슬프고 감동적이면서 가슴 찡한 진짜 그런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동물 소식인데요. 이게 중앙일보 국제면에 나온 소식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오랑우탄이라고 하는 여러분 원숭인데 영장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딱 봤을 때야이 오랑우탄 진짜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물론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 눈을 보세요. 눈과 이 어떤 표정 같은 걸 보면 야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진짜 눈에 뭔가 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뭐 어떤 그런 아좀 같은 그래도 이그 진짜 인간하고 가까운 동물이잖아요. 영장류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저 표정에서 되게 원숙한 그런 것도 느껴지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수염 같은 것도 그렇고 보시면 이 암컷 오랑우탄인데 무려 61세의 나이로 그쵸? 생을 마쳤는데 안락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올해 61세인 세계 최고령 수마트라 오랑우탄 인지, 이름이 인지인가 봐요. 지난 9일 미국 오리건 동물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를 했었다. 지금 이게 근데 보도에 따르면 암컷인 인지는 1960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살이던 1961년부터 오리건 동물원에서 생활해서 환갑을 넘겼다. 근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그렇죠? 야생에서 오랑우탄은 보통 40살 정도까지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인지는 기대 수명을 20년이나 넘기니까 정말 이 동물원에서 뭐 명물 중에 명물이었겠죠. 자, 근데 보시면 여기 봐요. 이게 지금 60년 어렸을 때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그치? 할머니가 될 때까지 됐는데 여러분 와, 진짜 인간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너무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무. 근데 왜 그럼 안락사를 시켰을까요? 한번 볼까요? 인지와 60년을 함께 보낸 오리건 동물원 측은 노화로 고생하던 인지를 안락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나 되니까 그렇죠? 뭐 엄청나게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자연 상태보다 훨씬 훌쩍 넘겨서 살고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군데가 진짜 삐걱거리고 아마 그렇죠? 고통스럽고 아마 그런 것들로 그렇죠? 뭐, 뇌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진짜. 뭐,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오랑우탄 자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 전문가들이니까, 그쵸? 여기 동물원의 관계자들이요, 그쵸? 그래서, 동물원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사랑을 받던 세계 최고령 오랑우탄 인지와 작별했다고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와 있네요. 지난 몇년 동안 인지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최근 들어서 건강이 악화됐다. 그래서 진짜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에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진짜 얼마나 가슴 아플까, 사육사들도, 그쵸? 그래서 이제는 진통제마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명백해지자, 수의사와 사육사들은 인지를 의도적으로 안락사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진통제를 놨는데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추모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죠. 진짜 이게 터줏대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원 터줏대감이었던 인지는 생전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 친구들이겠죠.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했다. 하긴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평생 이렇게 그죠? 동물원에 살았으니까 1960년이면 진짜 와. 1960년이면, 61년이면, 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데, 그죠? 동물원 직원 밥 리는 인지가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은 놀라웠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인지는 생전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했다. 방문객의 지갑, 백팩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이런 인지를 위해서 방문객과 동물원 직원들은 가방 안에 장난감을 넣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아, 참. 야, 이거, 근데, 안락사시킨 수의사나 사육사들도 진짜 눈물 엄청 흘렸겠다, 그죠? 오리건 동물원의 영장류 사육사인 아사바 무코비는 인지를 떠올리면서,
인간의 각종 개발 사업에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오랑우탄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지금 약 1만 5천 마리만, 1만 5천여 마리 정도만 남아있다.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붉은 빛이 도는 갈색 털이 온몸에 덮여있고 긴 팔과 육중한 체구가 특징이다. 그래서 이분 지금 이 할머니 오랑우탄이 돌아가셨는데, 그쵸? 보시면 그쵸?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진짜 안타깝다, 그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아, 가슴이 먹먹하네요. 이런 그쵸? 이런 기사를 보면. 역시 아름다운 동물들 잘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볼 테니까요. 네, 꼭 봐주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